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로 상반기가 마무리된 가운데 주식을 포함한 자산시장이 올 상반기에 최악을 기록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올 2분기에 무려 58% 넘게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1년 3분기 이후 11년 만에 최악의 분기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분기 시작 당시만 하더라도 45,524달러에서 시작을 했는데 간밤에는 19,000달러 밑으로 무너지기도 했고요. 6월 한 달에만 주가가 39.8%의 낙폭을 기록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 거의 70% 가까운 폭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매크로적인 환경에 더해서 간밤에는 가상화폐 헤지펀드인 3LOS 캐피털이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다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더욱 이 가상화폐 시장이 악재가 됐는데요.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체뱅크는 간밤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28,000달러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과 전망들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기업들의 실적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분석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물론 올해의 실적 전망치는 하향 조정됐지만 간밤에는 이 아마존의 웹서비스 사업인 AWS 사업이 고성장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 AWS 사업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면 더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영국 증권사 레드번에서 이 아마존의 AWS 사업이 시장 예상보다 더 큰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며 앞으로 5년간 평균 20%의 상승세가 전망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올 1분기에도 AWS 매출은 전년 대비 37%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러한 성장세를 기반으로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현재 아마존의 기업가치가 1조 1,000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3배가량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아마존은 이 클라우딩 컴퓨팅 분야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이고 좀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이커머스보다 이 클라우드 분야가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사업 분야에 대한 분석들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스탠리가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을 했습니다. 앞서 니오는 분식회계 의혹에 휩싸이면서 주가가 급락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모건스탠리는 최근 중국 자동차 업계가 극심한 심리 부진으로 하락 조정을 거쳤지만 니오는 하반기에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제품 파이프라인에 힘입어 절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며 가능성은 70에서 80%로 믿는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목표 주가를 $31로 제시를 했는데 현재보다 40%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수준입니다. 이 니오 같은 경우에는 뉴욕과 홍콩, 싱가포르에 동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홍콩에서는 상승 추세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뉴욕 증시에서는 바닥을 찍고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니오뿐 아니라 리오토와 샤오펑 등 최근에 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성장세 주목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소식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봤습니다.